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접속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우선 접속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접속사의 뜻입니다. 특히 이제 이 although 있죠? 이 do라고 있습니다. though, although, even though요.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til 뭐뭐 할 때까지. 지금 이 정도, since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었는데, 일반 우리 초등학생들이 잘 모르는 접속사입니다. 이거 멈춰 세워놓고 모르겠다면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암기를 많으면 이렇게 다섯 개씩이라도 이렇게 암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 as 있죠? as 어떤 이야기죠? as는 여러분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뭐뭐 했을 때, 일반 뭐뭐 때문에, 때문에와 뭐뭐 했을 때이두 가지로 해석이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 자, 접속사를 우리가 암기를 했다면 이제 접속사 해석하는 연습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주의사항이 여러분 접속사 앞에서 끊어. 어디서 끊는다고? 접속사? 앞에서 끊는다고 이렇게. 접속사가 여기 있죠. as 나왔네? 그러면 때 때문에. 여기서. 그리고 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 동사를 해석해 갖고 이렇게 접속사에다 이렇게 때려 붙이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because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because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해석해 봅니다. 그 학교는 문이 닫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학교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다시. 학교는 문이 닫혔습니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시요. 자, 밑에 문장으로 내려와 봅시다. 자, 밑에 문장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빵이 우리는 갔다 to the bakery 빵집에 이렇게 다시요. 접속사는 어쩐다. 접속사 뜻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 접속사 앞에서 끊어 있는다. 그다음 접속사는 반드시 동사를 해석해 가지고 접속사로 연결한다. 이 정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문 플러스 엔드가 있죠. 명령문은 뭡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죠. 뭐뭐 해라. 그때 뒤에 나오는 엔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엔드. 엔드는 이때 그러면이야. 그죠? 그러니까 명령문, 뭐뭐 해라. 그러면 주어 동사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문, 뭐뭐 해라. 오하는 무슨 뜻이야? 오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네. 그렇지 않으면 주어 동사 할 것이다. 이렇게. 연습해볼까요? 공부해라. 열심히. 엔드. 그러면 너는 함께 갈 것이다. 그 시험에. 자, 밑에 거요. do, 뭐뭐 해라. 해라. your homework. 숙제를.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not pass. 너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시험에. 그래서 명령문 플러스 and요. 명령 플러스 or. 이거 연습을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음 페이지로 와가지고. 우리 페이지 수는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죠? 접속사 보고 이렇게 1요. 접속사 1. 연습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주의사항 있죠? 주의사항. 친절하게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동사를 해석하고 접속사에 연결을 하여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접속사 앞에서 끊어읽는다. 시작해보랍니다. After it stopped raining. 비가 멈춘 후에. 이때 이제 이슨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멈춘 후에. 이렇게. 멈춘 후에. 비 내리는 것이 이렇게. 나는 볼수 있었다. Rainbow. 무지개를. 접속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끊어야지. 이렇게요. 됐죠? 그는 도와주었다. 나를 a lot. 무슨 뜻? a lot. 많이. A lot of와 a lot을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해석합니다. 그는 도와주었다. 나를 많이 끊고 접속사 앞에서 while 뭐뭐하는 동안 이렇게요. 이렇게. 그죠? 자, sick in bed에 아파서 누워있다.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아니면 뭐 내가 아픈 동안에 침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요. 됐죠? 그가 보았기 때문에. 경찰관은 he ran away, ran, 달렸다, away, 멀리. 그래서 away는 도망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 갑니다. I played, 나는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끊고, 끊고, 끊고. 접속사 앞에서 끊는다. As I finish, 내가 끝마쳤기 때문에 나의 숙제를. As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 뭐뭐 때문에, 뭐뭐 했을 때요. 5번 갑니다. 저희 검은 글씨 있죠? 접속사를 다 이렇게 제가 검은 글씨로 했잖아요. 그죠? 이 검은 글씨 앞에서 끊어야 된다. 이렇게 끊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는 당신은 손목을 끊어야 된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여기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네가 준비될 때까지 떠날 서울. 서울을 떠날. be ready to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brush his teeth. 그의 이를 닦습니다. before. 그는 이를 닦았습니다.
before 못 마기 전에 he goes to bed 침대로 가기 전에 아하 애는 이를 닦네요 잠자러 가기 전에 저는 삶을 닦습니다 7번 갑니다 그녀의 건강은 향상될 겁니다 만약 그녀가 stop 멈춘다면 스모킹 8번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멈춰 세우고 직접 연습을 해보는 것 until 뭐뭐 할 때까지 you tell 네가 말할 때까지 나에게 그것을 만지라고 터치 만지라고 그것을 오행식 문장이죠 이렇게요 나는 worm은 여러분 will not입니다 will not 아, 적어놔야 되나 will not 터치 만지지 않을 것이다 그 그물로 된 박스를 a few babies 몇 명의 아이들은 in the forest 숲속에 있는 아직도 전명구를 해석을 못하는 당신은 연습 부족 시작했다 우는 것을 끊고 웬 뭐뭐했을 때 그들이 보았을 때 울프요 울프가 늑대죠 늑대 자 웬이 나왔죠 뭐뭐했을 때 그가 도착했을 때 여기 애야 그 남자는 윌테 말할 것이다 힘 그에게 진실을요 이제 추루스는 진실입니다 자 데이 그들은 have lunch, have 뒤에 먹을 거 나왔다. 그러면 이때 have는 먹다. 시키다가 아니죠. have 뒤에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자, 도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들이 매우 배가 고플지라도. 해석 다시 합니다. 그들은 점심을 먹지 않았다. 그들이 배가 고팠어. 지라도. 됐죠? Watch out. 명령문이에요. 조심해라. 와.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all. 너는 떨어질 것이다. down the stairs. 계단 아래로. Watch out. 조심해라. And. 그러면, 너는 you will fall. 끊고, 이 턴스 앞에서는 계속 끊어야 되겠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단 아래로. 82페이지입니다. 상관 접속사로 왔습니다. 상관 접속사. As well as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빼놨네요. 이렇게. 일단 이것만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발음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니, 어머, 부정어다, 부정어, 부정어다. Fear or little 무슨 뜻? Fear or little 무슨 뜻?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영어에서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고? 그렇죠,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럼 neither A nor B 이것도 뭐예요? 부정어네. 그러니까 뭘 부정해야 돼? 동사를 부정해야 됩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Both A and B, A, B 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관접속사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can 하고 don't이나 다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문장 꾸준히 연습하시면 이거 일반 학생들 잘못 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온 거다 써보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니까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ither A or B 여기까지잖아. 그걸요, 너그둘 중에 하나는 is very brave요. 매우 용감하다. 자,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닌 동사를 부정해야 돼. 동사가 love 사랑하다니까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다시요. 너, 나둘 다, 너, 나둘다 사랑하지 않는다. 요리하는 것을 그녀와. 됐죠? 자, both A and B 이게 세트죠. 자, 그녀의 엄마, 그의 아빠 둘다 부유하다. 그리고 예의 바르다. 아이, 나는 원합니다. 도와주기를. 나데이 법비입니다. 나데이 법비. 여자가 아니라 소녀를. 한번 더. 나는 원합니다. 도와주기를. 여자가 아니라 소녀를. 여러분,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해보면 돼요. 멈춰 세워놓고, 이거 보시고, 천천히 하시면 된다니까. 자, either A or B죠. 너, 그둘 중에 하나는, don't have to, doesn't have to, 뭐, go, go, 갈 필요가 없다. There. 거기에, 투부정사, 만나기 위하여, 그, 배우. 6번으로 내려옵니다. 멈춰 세워놓고 연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Neither the teacher nor his students요. 그 선생님, 그 학생들 둘다 용감하지 않다. 그리고 잘생기지도 않았다. 천천히 해봐요. 천천히 멈춰 세워놓고. 자,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너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 요리하는 것을 in 끊어야 되겠죠. 전체 다 앞이니까. In the small restaurant. 작은 식당 안에서. 자, 그녀의 엄마, 아빠 둘다 will be proud of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9번 갑니다. The hairdresser. 그 미용사는 컷 잘합니다. Both A and B, A, B 둘다 잘합니다. 남자의 머리와 여자의 머리. We means hair. 둘다 잘합니다. Hairdresser. 미용사입니다. 자, it is neither too windy. Windy 바람이 부는 rainy. 비가 내리는 이런 뜻입니다. 너무 바람이 불지도 너무 비가 내리지도 않습니다. Neither가 있으니까 동사를 부정했네요. 이때 이선 해석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11번. 아이, 나는 좋아합니다. 얼음. 가을을 좋아합니다. 비꼬스 끊어야 되겠죠? 끊어야 되겠죠? 너무 춥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습은요,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접속사 2탄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